보여드릴 룸은 선스트리프 리조트의 딜럭스 룸입니다. 딜럭스 룸 크기는 53 스퀘어미터입니다. 이 크기에는 발코니 크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이 매우 크죠? 자, 방번호 1306호입니다.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스피리어 룸이나 딜럭스 룸이나 룸 전체적인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네. 뷰가 좀 다르고요. 룸 일부 사양이 약간 다릅니다. 자, 왼쪽에는 이와 같이 트렁크 2개 정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여기는 옷장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미니방이고요. 자, 여기가 바로 욕실입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면 방이 매우 크죠. 뒤에 이렇게 침대 뒤에 책상이 보이고요. 앞에는 침대입니다. 침대와 책상이 하나의 몸으로 구성된 일체형 침대입니다. 자, 현재 보고 있는 이 침대는 킹 사이즈 베드입니다. 묵직한 침상 위에 올려진 베드고요. 베드의 폭은 꽤 넓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자녀 한두 명 놓고 자도 될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자녀 한명 놓기는 충분하고요. 자, 침대 천장에는 LED등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서 비교적 환하고요. 자, 뒤에 보면 이렇게 커튼이 있죠. 그래서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면 이 커튼을 치시면 좀 낫습니다. 자, 침대에 누워서 봤을 때의 모습인데요. 우측에는 LG 대형 TV가 있습니다. 스피리어 룸에는 삼성 TV가 있었는데 딜럭스 룸에는 LG TV가 있네요. 좀더큰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3, 4인 앉기 좋은 소파 세트입니다. 자, 요거는 어린 자녀들을 위한 침대로 써도 될것 같습니다. 저녁에는 성인들도 여성일 경우 웅크리면 뭐 자도 될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편하게 앉은 일회용 의자고요. 자, 침대에 누우면 앞에 나이안 호수가 보이고요. 그리고 바다가 언뜻 보입니다. 그리고 나이안 템플, 나이안 사원이 보입니다. 자, 이제 미니바와 옷장 쪽으로 이동해 볼까요? 자, 침대 뒤에 있는 책상은 이와 같습니다. 이 플러그인 소켓 꽂을 자리가 있고요. 자, 여기 뭘까요? 이거 열어보면은 플러그인 소켓 4개 꽂을 자리가 있습니다. 이용하기에 좋습니다. 자, 4개나 있죠? 노트북이나 휴대폰 충전하기에 좋고요. 자, 의자에도 역시 의자도 괜찮습니다. 즉, 테이블에는 서랍이 두 개가 있고요. 자, 여기 미니바를 한번 볼까요? 자, 커피와 차 세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커피 포트, 생수 두명 제공합니다. 자, 현재 미니바는 생수만 두명 들어있죠. 인근의 미니마트에서 맥주나 음료수 사다가 챙겨놓을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은 이와 같이 커피잔이 두 개가 있고요. 티스푼하고 그리고 글라스잔이 안쪽에 있습니다. 생수는 네 병을 제공합니다. 많이 제공하죠. 자, 뒤는 옷장입니다. 네, 여기는 지금 목욕가운 두 벌이 준비되어 있고요. 옷걸이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내화 두 컬러가 있고요. 자, 비치백 제공하고요. 여기 안전금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금고 이용하기 좋고요. 서랍에는 헤어 드라이기가 있습니다. 자, 밑에는 런드리 백이 있고요.
책상 밑에는 휴지통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욕실을 보겠습니다. 자, 정면에 보면은 빨래 건조대가 있고요. 타월 걸게도 되죠. 자, 그리고 변기가 보입니다. 자, 우측에 보면은 거울이 보이죠. 거울이 보이고 세면대가 있습니다. 자, 세면대 비누를 제공하고요. 물비누를 제공합니다. 플러그 있으면 깨꽂을 자리 있고요. 거울이 있습니다. 자, 뒤에 보면 샤워부스입니다. 자, 샤워부스 보면은 앉을 자리 이렇게 딱 있고요. 앉아서 씻을 수 있고요. 위에는 이동형 샤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기 아이들 닦여줬습니다. 대용량 샴푸하고 바디로션 제공하고요. 레인 샤워기가 있습니다. 레인 샤워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마지막 코스 발코니를 보겠습니다. 선스리 푸켓의 최대 자랑 중 하나는 발코니죠. 발코니가 넓고요. 무슨 거실 같습니다.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다른 리조트 발코니 거의 두 배의 크기입니다. 왼쪽에 빨래 건조대가 있네요. 빨래 건조대가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앉을 수 있는 소파 베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명 정도는요. 자, 위에 보면은 팬이 있어서 더우시면 팬 돌리면 됩니다. 그럼 시원합니다. 자, 여기 팬 돌릴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팬이 돌아갑니다. 들어가죠. 이거 돌리면 여기 무지하게 시원합니다. 벌써 시원해지네요. 자, 앞에 뷰를 보겠습니다. 나이안 비치의 자랑인 나이안 호수를 시원하게 볼 수 있고요. 바다도 보입니다. 시뷰죠. 시뷰 레이크뷰 되고요. 자, 우측엔도 이렇게 수영장도 보입니다. 그래서 풀뷰도 됩니다. 또 여기 나이안 비치의 산도 보입니다. 그래서 뷰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눈이 즐겁습니다. 자, 이것은 딜럭스 룸입니다. 방이 매우 크죠. 그래서 자녀를 동반한 가족 여행팀인 경우는 트윈 베드를 이용할 경우 상당히 편하게 호텔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